안녕하세요 여러분, 위니입니다. 오늘 영상은 바로 인기 브랜드 기본 반팔 10가지 리뷰입니다. 반팔은 지금 아우터류의 이너로 입기가 좋고 또 여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팔을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인기가 많고 이미 핫한 제품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, 너무 저렴해서 궁금해서 가지고 온 제품, 그리고 꾸준히 제가 잘 입고 있었던 제품,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고요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첫 번째 브랜드는 바로 스투시입니다. 제가 스투시를 좋아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반팔을 구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리고 핏도 보여드릴 겸 가지고 왔습니다. 역시 유명한 제품답게 핏, 기장 이런 게 다 너무 예뻤던 제품입니다. 스투시는 사실 로고만으로도 힙한 이런 분위기를 내기 때문에 어떤 하의를 입어도 좀 힙하게 코디를 할 수 있더라고요. 저는 검정색 조거 팬츠랑 같이 배치를 해줬는데 청바지, 회색 조거 팬츠, 뭐 어떤 류의 하의든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이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흰색 반팔 중에서는 제일 아끼는 제품입니다. 올해 한두 번 벌써 입기 시작했는데 빨아도 네, 아직까지 모양 흐트러짐이나 목 늘어남이 크게 없는 제품입니다. 두 번째 브랜드는 This is Never Dead입니다. 이 제품은 진짜 이제 거의 국민 반팔이죠. 어떤 분들은 좀 지겹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지금 흔히 네, 많은 분들이 입고 계시는 제품인데 또 그만큼 사랑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꼭 계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 제품 벌써 너무 흔한데도 아직까지 잘 팔리는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. 일단 디네댓 기본 로고랑 이 심플한 디자인이 블레이저나 청자켓 같은 아우터랑 같이 매치를 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제 집업 자켓 같이 아우터 안에 입을 간단한 이너티가 좀 항상 애매하잖아요. 그럴 때마다 이 제품이 무난하게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. 면 자체는 좀 얇은 편인데요. 그래서 여름에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반팔이고요. 얇지만 비침은 별로 없는 편이었습니다. 사이즈는 제가 미디움을 샀는데 살짝 크더라고요. 근데 딱 제가 좋아하는 오버핏이었습니다. 힙한 브랜드인데다가 재질이랑 핏 다 평균 이상은 하는 느낌이라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진짜 이번에 느낀 게 딱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기본티다. 네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 근데도 좀 너무 흔한 것 같다. 나는 겹치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디네댓 공홈에서 다른 디자인도 한번 구경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 제품은 리입니다. 요 리의 빅 로고 디자인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잖아요. 제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패션 관련 토크를 나누거든요. 최근에 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되게 부드럽고요. 좀 얇은 편이기 때문에 비침은 좀 심한 정도예요. 화려한 색깔의 속옷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찾아보니까 재질이 코튼 USA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질기고 좀 더 긴 면 섬유소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몸에 착 감기는 정도랑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. 저는 사이즈 라지를 시켰는데 생각보다 좀 크더라고요. 근데 크게 입어도 예쁘고 좀 작은 사이즈 제품을 골라서 데님 바지 안에 넣어서 핏하게 입는 것도 예쁠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이 제품이 예쁘기도 예쁘지만 착용감 그리고 재질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리 하나 정도는 장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은 위켄너스 브랜드입니다. 이 제품은 신상은 아니고요.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럭키박스로 얻게 된 반팔입니다. 그때 당시에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처박아 뒀다가 그냥 안에 이너로 입는 용으로 많이 꺼내 입기 시작했거든요. 진짜 이거는 수십 번 빨았고요. 근데도 네, 목 늘어남도 하나 없고 네,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는 제품이라 좀 괜찮다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제품은 활용도가 진짜 괜찮은데요. 사실 단독으로 입을 생각은 없었는데 단독으로 입어도 나름 괜찮죠? 찾아보니까 이 제품 시즌 오프 제품이기 때문에 세일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요. 위켄더스 제품이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인 제품도 많으니까요. 한번 공홈에서 좀 구경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은 YesIC 제품입니다. YesIC는 디네댓 회사인 JKND에서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인데요. 사실 새롭게 라고 해봤자 벌써 4-5년이 지난 굵직한 브랜드입니다. YesIC에서는 이 제품이 좀 제 취향이라서 가지고 와봤고요. 좀 크게 입는 게 예쁠 것 같아서 라지 사이즈를 구매해봤습니다. 역시 좀 크지만 커도 힙하게 핏이 떨어지더라고요. 원래는 제가 이렇게 큰 핏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제품은 백 로고도 굉장히 크고 네 힙하게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생각보다 핏이 커도 예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
반팔 브랜드 중에서 좀 힙하고 무난하게 스트리트웨어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제품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. 검정색 반팔 딱 하나만 개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YesIC 공홈에서 좀 둘러보시면 좋은 제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짠! 그 다음은 어놀로이드 제품입니다. 아, 이 제품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행거에 안 걸어놨더라고요. 그래서 급하게 찾아온 제품입니다. 어놀로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둘러보다 보니까 괜찮은 게 있어서 바로 가지고 와봤고요. 스크래치가 들어간 로고가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. 상세 페이지에서 모델 핏이 되게 후리하다 해야 되나? 좀 박시하고 널널해 보이길래 편해 보여서 가지고 왔습니다. 사실 이 제품은 후기가 없어서 좀 고민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. 미디움 사이즈인데 타 브랜드 스몰이랑 비슷한 사이즈더라고요. 되게 클 줄 알았는데 입어보니까 핏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로고 때문인지 회색 조거 팬츠랑도 너무 잘 어울렸고 무난한 블랙티라 어떤 제품이든 코디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코튼 백이고요. 재질도 진짜 부드러웠고 딱 집에서 집순이처럼 일만 할 때 네, 그때 편하게 이 반팔 하나 입고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편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흔한 블랙티는 싫고 좀 튀지 않는 그런 기본 티를 하나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립니다. 저는 이거 정말 자주 입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크리틱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제가 무신사를 둘러보는데 반팔이 14,000원인 거예요. 보통 반팔이 요즘 다 30,000원에서 39,0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14,000원이면 반팔을 무려 3개나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사실 디자인도 보시면 백로고 디자인까지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이 제품 왜 14,000원이지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주 조금 두께가 있는 제품인데요. 앞 로고는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데 백 디자인이 좀 화려하더라고요. 그리고 아직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깨 부분이 좀 이렇게 각이 져 있더라고요. 근데 좀 몇 번 입다 보면 이 각은 좀 죽을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여러분, 여름에 반팔은 사실 다다익선입니다. 그래서 브랜드 반팔인데 14,000원밖에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개이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싸게 반팔을 득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. 저도 이번 여름에 되게 막 입는 용으로 잘 입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MMLG 브랜드입니다. MMLG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유의 그 유명한 색감이 있어요. 그 색감 맨투맨을 데이트를 치면서 좀 유행하게 된 브랜드인데 솔직히 말하면 모델 김원중 브랜드로 더 유명하긴 하죠. 역시 이런 여름 제품에도 그런 색감을 되게 잘 내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을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. 사이즈가 좀 크다는 후기가 있어서 제가 미디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라지 같은 느낌이 나죠? 코튼 백인데 살짝 얇은 감이 있어서 사이즈가 크더라도 몸에 좀 감기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루즈한 릴렉스 핏에 잘 어울리는 재질이고요. 살짝 탁한 소라색인데 칙칙해 보이지도 않고 되게 예쁜 색감입니다. 제가 입어보면서 느낀 게 우리 예쁜 언니들이 약간 집순이 브이로그 찍는다면서 하얗고 예쁜 집에서 머리 이렇게 딱 찡감고 그 샐러드 먹을 때 입고 있을 것 같은 그런 티였어요. 되게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만큼 딱 편안한 느낌의 옷이다. 네,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MMLG 특유의 색감을 너무 잘 뽑았고요. 개인적으로 진짜 핏 자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이런 릴렉스 핏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은 마크 곤잘레스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다크 그레이 제품이거든요. 그리고 워싱도 살짝 들어간 느낌이 나서 되게 흔하지 않은 컬러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핏은 역시 사고 나서 바로 입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깨 부분이 좀 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어깨가 좁으신 분들한테는 저랑 비슷한 핏을 낼 것 같아요. 디자인은 단순히 이 앞면에 로고가 이렇게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로고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살짝 위에 배치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. 재질은 코튼 백으로 약간 빳빳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제품 자체는 진짜 좀 튼튼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. 그리고 헤리테이프 마감을 써서 요 목 늘어남도 방지한 제품이라고 하네요. 색감 자체는 진짜 마음에 들었고요. 기본 블랙 앤 화이트가 좀 질리는데 그렇다고 밝은 색의 반팔 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멋부리기 용이라기보다는 진짜 뭐 연습 갈 때, 운동 갈 때, 편의점 갈 때, 학원 갈 때 이렇게 편하게 막 입기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
그 다음은 LMC입니다. LMC는 제가 작년에 반팔을 되게 잘 입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또 신상을 구매를 해봤고요. LMC가 요번에 신상 제품 중에 그냥 기본 로고 있는 제품들이 좀 너무 심심한 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아치형 로고가 들어간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. 아, 일단 요 제품 굉장히 제 스타일입니다. 네이비 색상의 흰색 프린팅 로고가 포인트인 제품이고요. 저는 안에 흰색 이너티를 레이어드 해줬습니다. 코튼 백인데 이 제품도 역시 좀 부드럽고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나는 재질이었어요. 청바지나 조거 팬츠나 트레이닝 바지나 어느 바지에도 다 다른 느낌을 내면서 잘 어울릴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.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들도 좀 그렇고 다 이렇게 기본 로고가 일직선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 많잖아요. 그런 제품 좀 질린다, 나는 조금 다른 느낌의 반팔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. 이 제품은 약간 캐주얼하면서 좀 더 보이시한 느낌이 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반팔 10가지를 같이 봤고요. 인기 있는 제품, 인기 있는 브랜드 위주로 오늘 설명을 해봤습니다. 기본 여름 반팔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더 궁금한 제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. 우린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